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상 3장 7절에서 12절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Vae half et habait. 예, 하프는 그가 두었다, 커버했다. 하파는 커버했다는 뜻이고요. 예, 하프는 그가 커버, 덮었다. 에 habait 성전을 하코로트, 코로트 하시핌. 하코로트는 그 대들보들을 말하죠. 대들보 빔. 코로트는 코라, 코라는 빔을 말하고요. 긴 나무 기둥이죠. 나무 기둥인데 나무인데 이것이 이제 하시핌 도포스트. 도포스트라는 것은 사프는 글로블리트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문설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프 문턱, 예, 그래서 마사에서 문턱이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포스트라고 되어 있거든. 포스트, 문에 들어가는 그 문을 고정하는 포스트, 그래서 문턱, 예, 문턱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대들보, 코라, 그리고 사프 문턱, 예, 그리고 왜 키로타브는 키르의 복수형, 그 벽들, 키로타브 그 벽들과 왜 달토타브, 예. 달토타브는 달레트는 문이죠. 문, 그러니까 문과 벽과 그다음 문의 문턱과 문에 들어간 문턱과 그 위에 있는 빔, 예, 대들보를 덮었는데 하파했는데 무엇을 했냐면은 자하브, 예, 금으로 덮었습니다. 금으로, 많은 금들이 있었죠. 자합으로 성소에 있는 모든 벽과 문과 문짝과 이런 것을, 지금은 이제 우리는 벽지로 붙이잖아요. 실크 벽지, 뭐 무슨 벽지에 붙이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금을 펴서, 예, 금을 착착착, 예, 세공을 해가지고 나무로 만든 거기에다가 이제 금을 다 입혔죠. 금박을 입혔죠. 그리고요, 비타 케루빔 알 하키로트, 그 벽에다가 알 하키로트 벽들에다가 케루빔은 그룹들을 말하죠. 그룹의 형상을 비타 새겼다, 파타는 새겼다. 예, 잠시 제가 보니까 이제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그룹인 것 같아요. 그룹의 모양들. 그러니까 성소에 보면은 그 이렇게 나무 밤추리도 생기고요. 나무를 또 도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벽면에다가 그룹, 그 날개가 있는 그룹을 이제 게루빔, 예, 게루빔을 이제 요 벽에다가 새기면서 여기를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도어 문에 금으로 입혔죠. 그리고 도어 포스트가 아마 여기 여기나 아니면 여기나 도어 포스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금을 입혔고요. 그리고 다 이제 금으로 이제 문설주 뭐 이런데 다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이제 그림 보셨죠? 예. 이해를 하셨다고 믿고, 저도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바야스, 그리고 그가 만들었다. At the weight, 코데시아 코데심은 지성소죠. 코데시, 거룩하고, 그룹의 그룹, 홀리 오브 홀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데시가 독에 곁에서
지성소의 웨이트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아르코, 그 아르코는 아레흐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알페네 로하브 하바이트 아모트 아모트 에슐림 베 라흐보 아모트 에슐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넓이가 라흐보가 넓이네요. 로하브 넓이가 20규빗, 그쵸? 넓이가 20규빗이고, 그 다음에 또, wide가, 로하브, wide가, breadth가, 로하브가, 아모트 에슈림. 로하브가 두 개가 있네요, 그쵸? 로하브, 또 여기도, 로하브 넓이가 넓이의 집을 아모트 에슈림 바라 헤보 아모트 에슈림 20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말한 게 넓이의 면을 따라서 20규빗이라고 했고 넓이의 면을 따라서 알펜의 로하브 화이트 성전의 넓이의 면을 따라서 그 길이가 20이었다라고 했어요. 아모트 에슈림. 그러니까 잠시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게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성소 그림 보이시죠? 이 지성소가 20이에요. 가로세로가. 그래서 이렇게 20이라고 이렇게 글자로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20규빗이고요. 자, 여기까지 넣고요. 와이 하페후 그리고 하파는 또 나왔죠. 하파는 커버하다. 하파죠. 하판을 대다. 예, 하파. 예, 하페후는 덮었습니다. 무엇으로? 자하브토브, 좋은 금으로. 토브는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자하브토브는 좋은 금으로. 그래서 좋은 금이라는 것은 이게 순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금을 좀 섞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데서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fine gold라고 했어요. fine gold. 그 fine gold가 with gold fine, 자하브 토브. 그래서 순수한데 금으로 했는지 아니면 금 함량이 많은 것으로 했는지 하여튼 금으로 덮었고요. 그리고 레 키카림은 무엇으로? 키카림은 달란트들로. 키카르는 달란트죠. 달란트가 쉐시 메오트. 600 달란트의 금으로 지성소의 600 달란트의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600 달란트.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한 달란트 뭐세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잖아요. 한 달란트씩 나눠줘도 600명 나눠줄 수 있고 다섯 달란트를 나눠주면 120명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600 달란트의 금으로 벽을 발랐습니다. 벽을 발랐고요. 엄청난 금을 발랐죠. 그리고요. 우 미쉐칼 그리고 우 미쉐칼은 무게이고요. 레 미쉐 메로트 레 어디에 미쉐 메로트는 미쉐메르 마쉐메르는 못이네요. 그렇죠?
이 못을 리 시카림 시켈은 시켈 무게 단위죠. 어떤 무게로 했냐면은 하미심 자하브 50 세켈의 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그 마스메르 못도 금으로 못을 만들어서 박았습니다. 벽면은 나무고 그 위에 골드로 입혔는데 그거를 이제 뭔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금으로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50 세켈의 금으로 만들었고요. 자하브는 금이죠. 그리고 알리오트는 알리아는 어퍼에리아 루프 챔버거든요. 루프 챔버를 히파 자하브 루프 챔버를 금으로 덮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루프 챔버가 뭔가를 제가 잠시 찾아봤는데 역시 그림을 의존해서 보면은 요 보시면은 성소하고 지성소 성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지성소가 여기 있는데 지성소가 보면은 천장이 높지 않고 그 성소는 천장이 엄청 높아요. 꼭대기까지 와 있는데 지성소는 천장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공간이 보이시죠? 여기가 여기 방이 있다고 말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방을 왜 만들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방을 만들었고 여기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웨하 알리오트 어퍼에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조금 어려워서 정말 이건 전공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10절 바야스 그리고 그가 만들었습니다. 왜 베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베이트 집을 고데심 지성소의 성전의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고데신 거룩, 하코다심은 복수형의 거룩이죠. 거룩함들의 거룩함.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케루빔 그룹이라고 하죠. 동물의 형상인데 셰나임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다. 마셰 자추임 마셰는 작업이다, 작품이다. 자추임은 이것도 보면 폼을 만든 작업이다. 이미지의 폼을 만든 작업이다. 해서 영어 성경에는 fashioned by carving 이랬죠. 색에서 만들었다. 이 작업이 색에서 만들었다라는 carving 했다는 말인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것을 이제 va yechafu 이것도 자파는 cover 했단 말이죠. cover 했단 말이죠. 오탐, 자하브. 이 뭔가를 작품을 케루빔을 만들었는데 이 케루빔의 그 그룹을 역시 금으로 입혔다. 바의 차프 그들이 금으로 입혔다. 자, 한번 볼 그림을 잠시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성소에는 벽면에 그룹을 새겼는데 지성소에는 이제 언약궤가 보이고요. 아론이 보이죠? 아론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덮는 것을 그 장막일 때는 그 장막 그그 벗기 위에 이렇게 뭘 하나 덮었었는데
지금은 그 옆에 짐승을, 큰 짐승을 만들었죠. 날개가 5규빗짜리, 2.5m 넘어가죠. 그거를 이제 큰 이제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보시겠어요? 예. 그룹이 이제 사람보다도 키가 한 5배는 클것 같아요. 그렇죠? 천장 끝까지 닿는, 이거는 마치 사자의 형상 같은 그런 모양의 짐승인데, 금으로 금박을 다 입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박을 입힌 금으로 입 금박 정도가 아니라 아주 두꺼운 금으로 입힌 그룹을 캐루빔을 만들었어요. 두 마리를. 그리고요. 왜 하네페? 그리고 하네페는 카나프죠. 카나프는 윙이죠. 윙. 이 카나프가 캐루빔의 카나프의 길이가 아르칸 그 길이는 암모트, 에슈림, 케나프, 20규빗, 예, 20규빗, 랭스, 아르칸이 아레흐 랭스죠. 그래서 날개들은 그 길이가 20규빗이었대요. 20규빗. 자, 보세요. 20규빗이면 거의 한 장대가 10m 길이로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모트 에슈림, 그 다음에 케나프가 하드 한 개가 레 아모트 하메쉬, 다섯 날개 하나의 길이가 5규빗이었다. 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요, 예, 이 그림을 보시어요. 이게 날개가 5규빗이라는 거예요. 5규빗. 예. 이게 이제 카나프예요. 날개가 자, 31장 캐루빔은 20규빗인데 원 에하들레 아모더 하메시가 카나프가 5규빗이었고요. 이것이 마카트는 타칭한다. 타칭하는 히필링이죠. 나카는 타칭, 리치, 이르른다. 레키르, 하비트. 벽면까지 날개가 닿고요. 그래, 날개가 옆으로 쭉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섯 규빗의 날개가 20규빗의 그 방에서 양쪽으로 5규빗씩 날개가 되니까, 그쵸. 그러면 쭉 옆으로 가로로 20규빗을 다 펼쳐서 벽에 붙이고 있고요. 네, 하카나프. 그리고 그 카나프는 아헤레트는 다른 것. 다른 그룹의 날개에 또 아모터 하메시 다섯 규빗으로 마기야스로 붙고 있습니다. 리 케나프 날개로 하 케루브 그룹의 날개를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그룹의 날개는 서로 펼쳐져서 붙어 있다. 아헤르 캐룹이죠. 그러니까 다른 그룹의 날개에 마기야 하고 있다. 네, 아까 그림을 다시 보죠. 그림을 보면요. 두 마리의 그룹이 있는데, 이두 마리의 그룹이 날개가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날개가 붙었고, 그한 날개는 벽으로 붙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이게 캐루빔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12절.
그리고 우오 케나프 그 날개가 게루 그 그룹의 날개에는 하드 한 개의 암모트가 하뮤시 오규빗이었고요. 예, 오규빗 또 하나의 그룹의 날개도 또 하나의 그룹의 날개에도 에하드 하나의 그룹 에하드의 게루브의 날개가 오규빗이었고요. 그리고 마기아 레키르 하바이트 성전의 벽에 키르는 벽이죠. 키르에 마기아 붙고 있습니다. 베하 카나프 그리고 그 날개는 아헤레트 다른 거에 그 날개와 암모트 하메시 다섯 규빗 데베카 크링잉에 붙었다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날개가 붙어 있다란 말이죠. 리 케나프 날개로 하 케루브 하 아헤르 다른 하나의 그룹의 날개가 서로 붙어 있다란 말이죠. 날개가 양쪽에서 펼쳐지면서 사이가 붙어 있고 그것이 이제 주님의 법궤를 덮고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법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이 법궤를 둘러싼 그룹과 그 이처승수의 아름다운 금으로 된 장식은 결국 법궤를 싸고 있잖아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솔로몬의 궁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법궤에 간직해야 되는데 이 법궤는 아마 우리일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가 좀 그림으로 했는데 제가 설명이 혹시 부족한 것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